튼튼. 오늘은 코로나에 걸렸던 이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모는 외국인 형부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데 몇 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셨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이모는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려 했대요. 허니,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 알았어. 다만 산부인과에 갈 땐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안나 김씨, 아기가 잘 크고 있네요. 우리 대박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우리 대박이 빨리 보고 싶다. 아! 에이, 마차! 아, I'm sorry. 그만 어떤 청년과 부딪힌 거예요. 요즘 애들은 어쩌려고 마스크도 안 쓰는 거야? 빨리 가야겠다. 그런데 얼마 뒤 허니,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여보, 열이 너무 나는 것 같아. 코로나면 어떡해. 뭐라고? 이모는 코로나에 걸린 청년이랑 부딪혀서 바이러스가 옮은 거였어요. 만삭의 이모는 코로나에 걸려 결국 격리되셨습니다. 대박아, 미안해. 배가... 아, 안 돼. 전화를... 여보... 허니랑 대박이 괜찮으려나? 응? 여보세요? 여보, 나... 애가 나올 것 같아. 뭐? 이모부가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코로나에 걸린 이모를 받아줄 병원은 없었습니다. 아! 여보, 어떡해? 무슨 일이에요? 어? 이모부는 아주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얼리? 정말입니까? 전 산후조리사입니다. 이대로 두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요. 산모분, 좀만 힘을 내세요. 아! 아줌마는 정말 능숙하게 출산에 도와주셨고, 오,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요. 헉!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나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네? 위험해요. 지금 당장 입원시켜야 해요. 대박아.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모는 아이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대박아. 아, 신이시여. 아, 선생님,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기는 살아있습니다. 그 아기는 인류의 구원이에요. 네? 아기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모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아이는 폐 속에서 항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대박아, 견뎌줘서 고마워. 이 감동적인 사연은 여러 나라의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후 이모는 완치돼서 다시 가족 품에 돌아와 지금은 행복한 육아 중이랍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러는 겁니까? 아드님은 희귀병에 걸리셨습니다. 네? 오늘은 헌혈하러 갔다가 희귀병에 걸린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전 평범한 고등학교 남학생인데요. 평소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게임 충전도 많이 했는데 다 쓸어버려! 너도 쓸어버려줄까, 아들? 어! 넌 용돈 압수야! 에? 아, 3일 뒤면 길드전인데 캐시팀을 사야 했던 저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 속보입니다. 병원에서 수혈할 수 있는 피가 모자라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저 사람들 어떡해. 어, 그거다. 저는 얼핏 헌혈을 하면 상품을 준다는 걸 떠올렸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갔죠. 오, 김봉수, 머리 굴렸는데? 남도 높고 캐시도 충전하고 역시 난 천재야. 김봉수님. 네. 여기 누워있어. 아, 네. 처음 하는 헌혈에 좀 긴장이 되었는데. 어, 그렇다니까. 응? 남자애들 우글우글했어. 문상 받으려나 보지. 간만에 좀 쉬나 했더니. 아유, 나 피 뽑아야 해. 끊어. 뭐야, 아주 대놓고 몰아하네. 학생, 주사 놓을 거니까 움직이지 마. 네. 다 됐으니까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네. 좀 불친절하네. 아휴, 폰이나 해야지. 그렇게 헌혈을 하던 중 왜 이러지? 헌혈은 원래 이런 건가? 주사 넣은 곳이 점점 아프더라고요. 아! 못 참겠어! 저기요! 네? 이것 좀 빼주세요! 너무 아파요! 엄살이 너무 심하네. 남자애가 돼서 그것도 못 참니? 제발 빼주세요! 참나, 기다려봐. 아! 힉! 뭐야? 이게 왜? 무슨 일이에요? 아, 선배님, 그게... 헉! 주사를 여기 꽂으면 어떡해! 당장 구급차 불러! 결국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러죠? 하... 헌혈하려면 정맥에 주사를 넣어야 하는데 동맥에 넣어서 혈진이 발생했어요.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네? 아, 봉수야! 저는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봉수야! 아빠... 아! 왜 그러니? 수술은 끝났지만 설상가상으로 혈전 휴유증이 생겨 팔이나 손가락이 찌르듯 아픈 CRPS 증후군에 걸리고 말았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너무 아파서 기절도 수없이 했습니다.
영영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몇 년 후 점점 후유증이 나아져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퇴원 축하한다, 아들. 저한테 주사를 놨던 간호사가 많이 미웠는데 일자리도 잘리고 자격정지를 먹었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있던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봉수근의 말대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맛있는 치킨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월세가 밀리고 식자재 주문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안 되었었는데 만화 피크타임인데 파리만 날리네.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란 거야? 치킨! 어? 골목길에 배고파 보이는 형제가 서 있더군요. 나 배고파. 치킨 먹자, 형아. 응? 미안해. 다음엔 꼭 사줄게. 잉, 지금 사줘. 아, 치킨! 어? 어? 애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구겨진 돈을 내밀며 말했죠. 저기 치킨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치킨 5,000원어치? 그게... 죄송합니다. 어딜 도망가? 으악! 형아! 따라와! 저 잠깐만요. 치킨 5,000원어치? 들어가지고 배가 차겠냐? 엥? 식기 전에 먹어. 진짜요? 우와, 치킨이다. 냥냥. 감사합니다. 누가 쫓아오냐? 천천히 먹어. 형편이 어려워 보였기에 저는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내주었습니다. 저 이거 치킨값이요. 됐어. 그 돈으로 동생 맛있는 거나 사줘. 네? 그치만 바쁘니까 볼일 끝났으면 얼른 가. 아니 그래도... 아 얼른 가라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려는 형제를 돕고 싶어 치킨값은 받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어서오세요. 어? 너는? 동생 쪽이 다시 가게로 온 겁니다. 죄송해요. 형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아 진짜. 너 이리 좀 와봐. 잘못했어요. 어때? 양념도 맛있지? 둘 다 맛있어요. 전 거리낌 없이 치킨을 내주었고 동생은 그 뒤로도 치킨을 먹으러 종종 왔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전 아이들이 걱정되었지만 연락할 방도가 없었고 그렇게 1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야 여기가 그 집인가 봐. 어? 장사 시작했나요? 저 치킨 5마리 포장이요. 전 10마리요. 어?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만나치킨이... 예? TV 출연요? 얼마 전 본사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1년 전에 만났던 형제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곤 제가 걱정돼서 본사에 감사 편지를 붙였던 거죠. 이 사연이 기사로 뜨자 감동한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돈줄 내주자며 주문이 폭주했고 많은 관심 덕에 언제나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답니다. 증가한 수입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부했죠. 좋은 마음으로 도운 일이었지만 설마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 애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와서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베푼 만큼 돌려받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모두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